우와! 와! 별난TV 고양이! 제가 제 유튜브는 산탄 영상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연습할 때가 있으면 되게 실력도 많이 늘 것 같아요. 이렇게 코너링이랑 잉크 이런 실력도 많이 늘고 할 것 같아요. 나도 여기 자주 오는데 네. 연습 잘 안 해. 하기 전에 좋은데요? 아, 저 재밌어요. 네. 진짜 좋은데. 왜 안 탔어? 어려워서. 타볼래? 타봐, 타봐. 타봐. 아니, 내가 한번 타본 사람으로서 말해줄게. 아. 뭔가 틀린데? 꺾기. 저거는 휘디 안 먹을 수 있어. 저 어디까지 가냐? 아, 준하 어떻게 한다고? 아, 이런 거 많이 안 타와서 계속 브레이크를 잡게 되네요. 난 맨날 브레이크 잡는다. 원래 브레이크 안 타고 이렇게 컷팅으로. 아, 그런 거야? 컷, 컷인? 브레이크 안 잡고 이렇게 틀어야 돼. 아, 그래? 아니지, 괜찮아. 와, 진짜 사람 많다. 멋있다. 역시 몸무게 가벼운 거 많이 뜨는구나. 아. 아, 좋아. 제일 멋있어. 와! 야, 씨. 어? 와. 아, 역시 서우가 틀려. 아, 역시 트레이너 틀려. 우회선 그냥 야, 한 30초 동안 있는데. 처음에 여기 올라오기도 됐는데. 맞아, 처음에 올라왔어. 올라왔는데 못 모르고. 자세가 엉거부정했잖아. 여기 올라갔는데. 좋았어. 마지막이야. 와, 끝난다. 진욱은 점프하는 거 본 소감이 어떠세요? 기술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일단 점프를 많이 뛰어보시고 많이 즐겨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점프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시고 굉장한 실력자입니다. 인정! 고수! 와, 멋있습니다. 야, 너 얘기하고 가야지. 아저씨가 찍어줘야지. 그냥 베이지로 찍으면 안 된다니까? 준우, 준우의 비디오 때 우리 비디오. 마지막 한 번씩만 더. 아, 괜찮아요. 떴어, 떴어. 떴어, 떴어, 떴어. 오, 길어, 길어. 얘가 되게 안정적이야. 귀염둥이. 아, 멋있었어. 끝! 우와! 우와! 와. 말이 안 나온다, 말이 안 나와. 아, 니가 진짜 되게 안정돼 보인다. 왜? 오래. 와. 높이가 틀리네, 높이가. 그니까. 이만큼씩 뛰네, 막. 아유, 검 자켓 너무 짧았어요.
어, 민석스. 레이싱. 아유, 씨. 어, 좋았어요. 슬로야. 어, 멋있어. 그 궁금한 게 있는데, 아까 그 점프 하다가 몸 확 비트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? 아, 아까 근데 그 제대로 한 건 아니고요. 그게 윕이나 테이블탑 이런 기술인데, 네. 그게 해외 강좌가 되게 많은데 그냥 네. 그런 거 보고 따라하게 됐어요. 아, 그래? 그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자세히 알아도 안 되는 게 점프. 그 점프 그렇게 높이 하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? 엄청 높이 하던데 그러니까 한 2m? 네. 2m 올라간 것 같아. 근데 계속 점프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높이 뛰는 게 더 재밌고. 그래요? 겁이 안 나야지 일단 자세가 나와. 그냥 텀블링 하는 느낌? 네. 방방이? 겁을 없애야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점프. 아저씨 같은 경우는 1.5m 얼굴 갈아보니까. 저 옛날엔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네, 앞으로 꼬꾸라지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구나. 짬이 생긴다 하죠. 우리 민석이 아까 점프하는 거 어땠어요? 아, 너무 무서웠습니다. 앞으로 꽂히는 바람에 머릿속에 주마등이 스쳤습니다. 아, 멋있었는데 점프하는지 몰라갖고 못 찍어갖고 아쉽다. 아, 꿈나무들. 내려오지 마. 내려오지 마.